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시 문화동의 한 상점에서 불이 나 점포 일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어제 새벽 5시 40분쯤에도 대전시 월평동의 한 상점에서 전선 피복이 벗겨진 멀티탭에서 불이 나 6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